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들에게 노출이 된 이후에 거의 똑같은 헤어스타일입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뭐 가발이다, 탈모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정확히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한 후보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설명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가발이라고 그래요.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건 한동훈 후보가 확인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탈모가 심해서 가발이라고 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1973년 자, 4월 9일 날 생일이 지났네요. 1970. 배종찬은 1971년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났다. 현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다. 배종찬 별명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배추도사이며 진보 보수 유튜브 채널 막론하고 패널로 자주 출연한다.